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체력 727,870. 유니온이 6,086이고. 이거는 뭐 방향조절만 잘하면 둘다 먹을 수 있잖아. 이러면 뭐 거의 풀링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. 스킬 차 못했어. 그렇죠, 그렇죠. 15%. AD 공습 15%. 966. 2520에 04. 18성에 21% 도출. 피방 무기. 18성 둘둘이네. 3카 4앱이요? 아, 3카 5앱이구나. 이 15%에 두 줄. 15%, 에디 2%. 다 18성이네. 21% 두 줄. 전화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방송 소리 좀 꺼주시지요. 알겠습니다. 네, 껐어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그게 제가 지금 그 아이템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가는 것 같은데, 제가 일단 피방 앱솔 이거를 일단 무기를 먼저 교체해야 할지, 아니면은 그 지금 보조랑 이거 엠블에 지금 이게 2.5줄이잖아 이게? 3줄이 아니라? 그래가지고 이거를 먼저 일단 먼저 손대고, 그리고 돈을 한 번에 모아서 아케인을 살지 뭐. 여하튼 그러니까 네. 저라면은 반지 한 짝이요. 반지 한 짝이요? 네. 이거 세팅 됐어요. 마이 2세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이스터링이 필요하잖아요. 그게 마이스터링은 또 HP가 올라가니까. 별이 달리면, 그죠? 그쵸. 그것도 괜찮고. 아니면은 이제 보조는 어떻게 보면은 엠블도 랜덤이니까. 그리고 위치가 지금 무기를 이게 그 앱솔 대충 그냥 레급을 살 거야, 아니면은 돈을 모아갖고 아케인 직작을 지금 해볼까 약간 자본의 차이죠 뭐. 아케인은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. 일단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뭐냐 그 효율만 보고 일단 앱솔 샀다가 나중에 되팔고 다시 아케인으로 간다는 거는 별로가요? 아케인을 사고 나중에 아케인을 대파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. 앱솔을 사가지고 일단 대충 쓰다가, 한 레전드 앱솔 정도를 사가지고 대충 쓰다가, 그러다가 돈 좀 더 모이면은 팔아서 보태가지고 한 번에 살까,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피앱을 계속 쓰다가 이거 존버를 타다가 한 번에 아케인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. 둘 다 뭐 선택 차이죠?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뭐 빨리 달고 싶으면 앱솔을 사가지고 빨리 바꾼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팔면 되니까요.
이거는 뭐 딱히 방법이 없는 선택지의 차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어차피 무기야 또 다시 사서 다시 팔면 되니까. 아, 맞다. 그리고 모자 팔면은 또 모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, 어차피. 모자 파는 값이 앱솔 사는 값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? 그래요? 아, 그리고 제가 그 갑바 있잖아요, 갑바? 네네. 지금 갑바가 제가 지금 22성인데, 이게 제 템사에서 약간 과부하한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이거를, 갑바를 일단 팔고, 대충 그냥 18성급의 갑바를, 다른 템급의 갑바를 하나 새로 산 다음에, 그 남는 매소를 또, 남는 매소를 무기에 붙는 거나, 하는 게 아, 저는 굳이 꼭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아, 그렇군.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라면 그냥 쓸것 같아요. 굳이 팔고 중간 템 넘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다음 템부터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가지고. 알겠습니다. 무기, 예, 무기가. 마이스터링, 모자. 일단은 교벌보다는 교환 가능한 것부터 저라면 좀 하지 않았을까. 교벌 무기가, 예전에 갈아둔 게 아닌데, 저걸 내장 보내놓은 게 아닌데. 알겠습니다. 그 다음 장갑이 제일 좋긴 하죠. 아, 맞습니다. 장비. 장갑도 제일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장갑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장갑은 또 저도 레전 아니겠습니까? 레전을 턱밖에 안 가가지고 저게 늘어서 먹었는지. 어렵죠. 레전 직장 참 어려운 것입니다. 왜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. 직장만 안 했으면은. 자쿠미 벨트. 핑크 골든 글로우는 할 생각 없었습니까? 아, 옛날에 메알못 시절 때그 추억 좀 괜찮은데 싸가지고 생각 없이 샀습니다. 뭐 예, 지금 아. 한다면은 어떤 거할 예. 겁니까? 새로 맞춘다면, 아, 근데 뭐 새로 맞출 건 없긴 한데, 이게 로컬베리, 뭐 어차피 탈베리아 뭐쓸 일이 없으니까. 이게 나중에 횟수가 안 되는데, 이게 레전드가 남는 게 아쉬울 뿐이죠. 아, 이미 엎질러 줬잖아요, 그죠? 예, 엎질러진 물입니다. 그냥 무기에 뭐 할지 생각하고 마이스터링에다가 장갑 바꾸고 모자 선택하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맞다, 그래. 제가 지금 일단 결정장애 온게 그거. 이거 그냥 스펠급을 지금 여기서 일단 그냥 때려치고 아무 핵을 먼저 맞추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은 그냥 무기를 푸는 게 나을까요? 아,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. 아, 선택 차이지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아,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? 네. 아, 됐습니까?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